지난 8일 제24대 한국 미협 이사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신재남 후보, 기호 2번 이광수 후보, 3번 최성규 후보, 마지막 기호 4번은 이범원 후보로 확정되어 선거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약 3만 5천 회원을 상대로 득표전을 갔는데 이 선거는 2017년 1월 7일 잠실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후보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호 1번 신재남 후보는 재수생으로 사단법인 한국전업작가회 이사장과 한국미협 부이사장을 역임한 서양화가입니다. 기호 2번 이광수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수채화협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미협부 이사장을 역임한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기호 3번 최성규 후보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정책연구소장이자 도상학 철학박사입니다. 기호 4번 이범헌 후보는 재수생으로 사단법인 한국미협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미술품등록협회장, 주식회사 한국문학예술산업단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네 후보는 아트원TV에서 한 차례씩 자신의 선거 공약과 어울러 본사 남궁원 대표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경기 용인 출신의 서양화가 신재남 후보는 미협 회원 편의주의 행정을 시행하고 청년 작가 회원 확보 및 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2번 이광수 후보는 한국미술협회 미술은행과 방송 경매 설립 등 다양한 경영사업과 전국 미술인 축제 개최 등에 대한 공약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정책연구소장이자 도상학 철학박사인 기호 3번 최성규 후보는 기업용 1인 작가 활성화 및 미술대전 연 2회 실시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마지막 기호 4번 이범헌 후보는 행정혁신 및 지회지부 분권 강화와 지원제도 시행 및 미술인 생애주기별 희망 프로젝트 실천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직접 선거로 진행되며 전국 10개 권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 신한영 아티스트 페스타 마지막 전시로 이상수 작가의 순수미술전을 개최합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그림 또는 주변의 어린이들 그림을 수집하고 그것이 입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한 작품으로서 전시 기간에는 갤러리 부대 프로그램을 런치 토크와 미술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12월 10일까지 신한갤러리 광화문에서 이상수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OCI 미술관은 2016년도 중견 작가 초대전으로 정석희 작가의 시간의 깊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압축된 것과 같은 영상 드로잉과 영상 회화 10여 점을 중심으로 이와 연결된 평면 회화 10여 점과 밀도 있는 소형 드로잉 다수를 선보입니다. 전시 제목인 시간의 깊이는 정석희 작가의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 시간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통찰한 것으로서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작은 삶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무한한 깊이를 가진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가 생애 처음으로 선보이는 핵심 구작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몽환적이면서도 예리하게 담은 근작들, 작가의 모든 사유를 한편의 시처럼 녹여낸 8분짜리 영상 회화 늪을 포함한 올해의 신작들까지 한자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Y플러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배종헌 네상스전을 선보입니다. 배종헌 네상스전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Y플러스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가들의 전시로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 작가와 중견 작가 중간 세대인 이 40대 대구 경북 작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입니다. 프랑스어로 출생, 탄생을 의미하는 네상스전에서는 작가는 결혼 후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과 또 이를 둘러싼 결혼 문화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임신,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사적인 고백을 관람객에게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대구미술관은 제16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이태호 작가의 그림자 구름 그리고 이태호 회화의 멜랑콜리아전을 개최합니다. 이인성 미술상은 대구 출신 천재 화가 이인성 작품 세계와 높은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대구시에서 제정한 상으로 15회를 맞이한 2014년부터 미술관이 운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드러낸 초기작부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시대의 초상 시리즈, 목작업을 통한 억새, 물결 등 꾸준한 작업을 통해 시대의 부조리를 풍자할 뿐 아니라 이 인생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조용히 이끌어내는 면모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